F-21 CJ6호 5기 UAE 공군 탑승. 최종 공동개발국가 발표에 인니 충격. UAE 언론의 긴급 KF-21 관련 보도.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된 전투기 개발은 쉽지 않았다. 이미 검증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산 전투기를 사다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등 한국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어림없는 일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쓴소리를 해댔다. 외국인보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국내의 반대였다. 이상하게 보수라고 하는 집단이 국내 무기 개발에 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는 드디어 우리 기술진의 노력으로 시제기 6기를 모두 큰 이상 없이 성공했다. 점유기 중 1, 2, 3, 5호기는 단자기이고 4, 6호기는 복자기이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큰 난관과 부딪힌 것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 측이 제공하기로 했던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의 기술 이전을 처음 약속과 다르게 거부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전투기 개발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런 기술들을 자체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다. KF-21은 항속거리 2850km, 최고속도 마하 1.8, 무장 탑재량 1.7톤, 최대 이륙 중량 25,580kg으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진화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한다. 처음 시제기가 선보였을 때와 첫 시제 1호 기가 하늘을 날았을 때와 비교해서 시민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듯하다. 우리 국민이 처음과 끝이 다른 성향이 여기에서라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전투기의 기술 자립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에는 기술이 뒤처졌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외의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듯이 우리나라는 보다 발전된 전투기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더는 미국의 갑질로 인해 막대한 돈을 주고 전투기를 사다 쓰면서도 갑질을 당하고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하고 고장이 나도 우리 손으로 고칠 수도 없고 고쳐주지도 않았던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LNG선 발주시장 50. 국내 수주량은? 글로벌 선박 발주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알려진 LNG선의 발주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예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주사들의 대응으로만 알려졌던 LNG선 발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런 발주의 증가는 LNG선의 선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와 클락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은 30척으로 집계됐다. 선박 발주에 투자된 자금은 77억 달러 규모다. 올해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선사들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발주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84척의 LNG선이 발주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총 발주량은 214척의 LNG선이 발주됐다. 금액으로는 47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됐다. 투자된 자금 기준으로 LNG선이 글로벌 선박 발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한다. 같은 기간 17만 4천미터 3급 LNG선의 시장 가격은 2억 1,100만 달러에서 2억 6,100만 달러로 5천만 달러나 높아졌다. 현재 글로벌 LNG선 수주 잔량은 331척, 5,560만 M3으로 운송량 기준 글로벌 선단 725척, 1억 860만 M3, 위 51%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은 늘어난 발주량으로 수주가 어려운 현실이다. 현 시점 LNG선을 발주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인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LNG선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8척을 수주한 조선, 빅3,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견조한 시장 수요에 힘입어 하반기에 더 많은 선박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빅3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척 이상의 LNG선이 발주된 가운데 조선 빅3는 글로벌 발주량의 77%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8척, 삼성중공업 6척, 하나오션은 4척의 수주를 따냈다. 글로벌 수주 잔량에서 조선 빅3가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이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04척, HD 현대중공업 56척, 현대상호중공업 47척, 현대미포조선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87척, 하나오션은 64척 등 총 255척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 빅3가 글로벌 수주 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한다. 하반기에도 LNG선 시장에서 조선 빅3의 수주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카타르 에너지는 연말까지 약 40척 규모의 LNG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중공업 16척, 하나오션 12척, HD 한국조선해양은 10척의 선표를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발주가 이뤄진다면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만으로 상반기 수주량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 상황도 견조한 모습이다. 지난달 말 16만 M3급 이중연료 추진 LNG선의 1년 정기 용선 운임은 1일 1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1년간 운임 수준도 10만 달러를 웃도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LNG 관련 프로젝트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4개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연간 LNG는 4천만 톤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으며 내년까지 추가적인 FID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LNG선 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해운 조선업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LNG선 해운 시장은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시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유럽의 러시아산 수입 물량이 기존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LNG로 전환되는 등 LNG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 규모가 이미 크게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최근 미국의 2023년 LNG 수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2.1%로 예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만 12척의 FSRU,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용선이 이뤄졌다. 며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LNG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도 지속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70.9로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한 바 있다. 신조선가 지수는 조선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998년 전 세계 선박 건조 평균 가격을 100으로 설정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선박 건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현재 신조선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8년 8월 191.5의 89%까지 따라잡은 수준이다. 조선업계는 하반기 발주량이 감소하고 해운 시황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신조선가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3.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 캔버라함, 호주 시드니에서 취역. 미국 해군이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연안전투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캔버라함은 이날 22일 시드니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취역함으로써 정식으로 미 해군 함대에 배속됐습니다. 캔버라함은 지난 1942년 과달칸날 전선에서 미 해병 상륙작전을 지원하던 중 격침된 호주 해군 순양함 이름을 땄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호주 수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취역한 것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공유된 의지를 반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캔버라함 취역식은 두 나라 사이 탈리스만 사브르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주 동안 호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수륙양용 상륙과 모의 육상, 지상 전투훈련 등이 들어갔습니다. 호주군과 미군 외에 캐나다, 피지,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통가, 그리고 영국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게임 가운데 일부로 22일 일본 육상자위대가 호주 동부 연안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육상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에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나라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독일 공수부대원과 해병 210명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오커스 계획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대를 보유하는 것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2030년 초 이전에 미국은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할 예정으로 호주는 2척을 더 구매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